오늘 무대에서는 참석하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우분들 모시고 무대 인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최강구 배우님, 김도수 배우님, 서은수 배우님, 민수영 배우님, 김성호 배우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경구입니다. 이성균 배우는 참 아쉽게 됐습니다. 예. 음성이 나왔는데 그래도 하루 이틀 대기를 해야 된다고 해서 오늘 좀 아쉽게도 같이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 감독님도 오늘 또 촬영 있으셔가지고 예. 너무 아쉬워했는데 예. 영화 이제 보시게 될 텐데 좀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좋은 영화로 보답해드려야 되는데 걱정도 되는데 좀 과거의 이야기지만 보실 때 전혀 옛날 올드하지 않고 그런 영화일 것 같습니다. 보시기에 나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시고 나서 연휴 시작됐는데 연휴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좀 홍보해주고 글도 좀 많이 올려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보좌관 역할을 맡은 조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형님하고 같은 고향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영화 이제 보시게 될 텐데 제가 장담하는 건 설경구의 안정감과 이선균의 몰입감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재밌게 잘 보시고요. 그리고 나가시면서 시간 되시면 핸드폰에 각자 단톡방 있잖아요. 거기에 킹메이커 꼭 봐. 한 줄만 써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출연 역을 맡은 서은수입니다. 우선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두 시간 동안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가시는 길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민당 팀에서 윤비서 역을 맡고 말없이 묵묵히라는 윤재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자리에 섰는데 아직도 떨리고 그렇습니다. 즐겁게 관람하시고 좋은 명절 보내시고 건강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킹메이커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곽비서 역할을 맡은 김성호입니다. 무엇보다 바쁘시고 힘든 시기에 특별하게 저희 영화 선택해 주시고 관람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화 여러분들한테 꼭 재미를 선사할 거니까요. 저희 영화 보시고 좋은 추석 맞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올해 추석까지 하고 잘 일어나는 뜻입니다. 말씀드린 거니까 행복하십시오. 저희 영화 킹메이커를 선택해 주신 관객분들을 위해서 배우분들이 친필 사인 포스터를 준비했습니다. 네, 한 분씩 지명하시면 나오셔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부부분들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어머님 드리겠습니다. 멀리 와서 왔어요. 저 아빠랑 딸, 아빠랑 딸, 아 네. 내려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하십시오. 관절. 네, 저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박씨성을 가지신 분 계시죠? 손 들어주실래요? 박씨. 아 맞네요. 그러면 이름 좀 말씀드려야겠네. 혹시 명훈이라는 이름 가지신 분 계신가요? 박명훈 나오세요. 네. 박명훈이 누군지 예측하시는 분들이 계시겠는데 그 영화 기생충이라는 영화 있죠? 네, 그 지하실에 계신 분이 여기까지 영화로 오셨습니다. 네. 이거는 이 박명훈 배우님이 이거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저요. 얼마 전에 영화를 올렸는데 이제 곧 내리고 있습니다. 저요. 킹메이커를 저요. 경무이죠? 경무형 배두 형 우리 성호 또 성균이 응원하러 왔는데 제가 지금 뭐 그러면 손을 거쳐서 저요. 네. 저요. 네.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네. 화이팅! 리스펙! 그럼 영화 재밌게 관람해주시고 관람 후에 좋은 입소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의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